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사전에 미리 선거 결과가 준비된 일종의 사기 선거, 야바이 선거, 부정선거라고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천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정말 오판 중에서도 아주 큰 오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말처럼 이게 뭔 선거요? 사기꾼 놀이터지. 이게 아주 적합한 그런 표현입니다. 4.15 총선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이게 뭔 선거요? 사기꾼 놀이터지. 이게 아주 정확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대형 선거 사기 사건을 두고 대법원의 천대엽 이하 대법관들이 투표지는 문제가 없었다거나 이번 선거는 문제가 아예 없었다고 이렇게 판결하면 아마도 세상은 뒤집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가고 있고 하늘 아래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사람들은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전후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4월 10일 선거를 한 4월 정도 앞둔 시점에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비례의석을 합쳐서 범진보 진영이 180석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뜨악하는 발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뜨리곤 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더 경악한 것은 2020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의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모두 기획선거, 조작선거, 부적선거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 막판에 이러저러한 괴문서들이 돌아다녔는데 실제 우리 민주당 전략기획 파트의 예측이 그랬다. 이게 이근형 씨, 이른바 보정값으로 유명한 양정철과 이근형의 콤비 가운데 한 사람인 이근형 씨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예측했다는 겁니다. 앞서서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선거 직전 민주당은 여권 내에서 185석 안팎의 전망에 대해서 오만한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예측을 해왔음을 4월 16일 선거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털어놓은 겁니다. 이근형 씨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 민심을 잘 읽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이었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민심을 잘 읽은 것이 아니고 조작질을 아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근형 씨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국민의 선택이 두렵게 느껴진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서 민주당이 확실하게 중간 급유를 받아서 연료를 가득 채우고 다시 먼 길을 나서게 되었다. 나라다운 나라에 좀 더 다가가야겠다. 이것이 바로 이근형 씨가 승리에 취했던 바로 그 다음 날 이렇게 털어놓은 겁니다. 이근형 씨의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개국 공신의 역할을 앞으로 계속해서 자임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감방에 가서 평생을 썩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4월 16일 날 이근형 씨는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전 이해찬 대표도 얘기했지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결과이다. 꿈의 숫자다. 꿈의 숫자다. 우리는 꿈의 숫자를 만들어낸다. 뭘 통해서? 조작지를 통해서 꿈의 숫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제 퍼즐이 다 맞추는 겁니다. 이근형이 이야기하는 꿈의 숫자는 국민이 만들어준 그런 숫자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스스로 조작지를 통해서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헌정사에서 한 번도 없던 사건을 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천인공노할 죄인들입니다. 대역죄를 범한 죄인들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4.15 총선이라는 선거를 사전기획을 어떻게 했을까? 한 가지 유력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표장에서 개표가 진행 동안 많은 국민들은 방송 3사의 개표 방송을 봅니다. 그런데 방송 3사의 개표 작업은 개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개표 상황표에 적힌 것에 기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표 따로 방송 따로인 겁니다.
미리 준비된 방송용 개표 결과를 그냥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력한 사전기획설의 전거물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이야기하면 실제 개표는 따르고 방송도 따로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따로 따릅니다. 정상이라면 개표 결과가 방송사에 통보돼가지고 방송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이란 것은 방송용 개표 자료에 맞춰서 대량의 위조 투표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투표함에 투입되거나 개표장에서 투입되거나 투표지 분류기에 조작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투표소를 찾는 국민들은 핫바지라는 겁니다. 유권자들은 여당의 핵심들이 기획한 선거쇼에 동원된 일종의 관중들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여당의 선거감독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양정철과 이근영 등 모두 다 사전에 다 만들어져서 방송사가 그것을 시간별로 방송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조작질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사건을 덮고 그냥 대한민국에 간다? 불가능한 겁니다. 만일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다? 그럼 대한민국 망한 겁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공병호 TV에 출연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은 개표 현장의 개표 결과인 개표 상황표, 그러니까 모든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다음에 수개표 끝난 다음에 확인 도장을 받는 개표, 누가 몇 표를 넣는 개표 상황표와 완전히 별도로 개표 방송이 미리 준비되어서 미리 제작된 모습으로 방송되었음을 입증하는 아주 대단한 그런 증거물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개표 집비에는 개표 상황표에 담기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미지로 보는 정상적인 개표 상황표와 개표 방송 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표 현장에서 표가 집계되는 개표 상황표가 작성되고 이것이 지역 선관위를 거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집계 서버, 중앙 서버로 전송되고 이것이 실시간 개표 방송으로 방송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고 합법적인 겁니다. 그러나 4.15 총선은 이 정상과 합법을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정상적인 경우에는 푸른 색깔을 한 개표 상황표의 공표 수치인 누적 그래프입니다. 100표, 200표, 1000표, 200표가 누적되는 것이 푸른색입니다. 그것은 개표 현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개표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에 적힌 다음에 그 개표 결과가 통보돼야 그때 비로소 방송사의 방송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회색이 바로 방송사가 발표하는 누적 수치 그래프입니다. 정상적인 투표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든 회색이 푸른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장이 앞서고 방송이 뒤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푸른색인 현장이 앞서고 그 다음에 뒤에인 회색이 뒤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1000표가 안 나왔는데 방송사가 미리 1500표를 발표하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현장보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방송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완전히 뜻밖의 일이 났습니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은 한 분이 꼼꼼하게 개표 상황표를 다 작성해서 그래프를 만들고 방송사의 방송 내용을 그래프를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정보를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공병호 TV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개표 방송이 개표 상황표에 의한 누적 수치를 능가하는, 선행하는, 앞서는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4.15 총선 당시의 강석우울 개표 상황표와 개표 방송 누적 수치 그래프입니다. 가장 상단의 회색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후보의 개표 방송 누적 수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푸른색이 민주당의 진성준 후보의 실제 개표 상황표, 개표 현장이 보이는 누적 수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항상 개표가 끝나고 방송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든지 어떤 조작질을 했는지 4.15 총선의 강서을 진성준 후보 같은 경우는 방송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개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선거요? 이게 사기꾼들 조작질이지.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옵니다. 절대로 방송 누적 수치는 푸른색은 개표 현장의 누적 수치인 회색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사가 앞서가면서 개표 현장이 방송사 발표에 맞추어서 따라가는 모습을 바로 유력한 사전 기획설, 그런 이 소위 가짜 선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야당의 김태우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색을 보시죠. 방송사 개표 방향입니다. 노란색 바로 밑에 있는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붉은색이 개표 현장에서 표를 다 센 다음에 개표 상황표에 집계된 누적 수치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의 개표 상황표의 바탕을 두고 운영되는 집계 서버, 중앙 서버를 한 대 갖고 있고 나머지 별도의 조작 서버를 운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작 서버는 미리 다 만든 자료를 입력해가지고 시간대별로 방송사회가 방송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조작 서버고, 현장에서 표를 세가지고 올라온 것은 바로 중앙 서버, 직계 서버가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는 겁니다. 조작 서버는 이미 4.15 총선 이전에 누가 이기는지, 얼마 격차로 이기는지 모든 과정을 다 계획해서 준비된 서버입니다.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제로 개표 현장에서 개표 결과가 집계되는 집계 서버, 푸른색과 별도로 사전에 조작을 위해 준비한 조작 서버의 방송용 투표 결과를 미리 제작해서 입력해놓고 이것을 방송한 겁니다. 현장의 개표 상황표 작성은 그냥 쇼에 불과한 겁니다. 쇼에 불과한 겁니다. 방송용 개표 결과는 곧바로 4.15 총선의 승리를 위한 목표 득표수나 득표율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기 위해서 유령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제작되고 사전투표지가 끝난 다음에 사전투표함에 그런 유령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되고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와 그리고 제외국민투표의 전산조작이 이루어지고 개표장에서 100장 단위로 뭉텅이 표가 투입되고 투표지 분류기가 조작되고 그리고 확인 단계에서 당일 투표 투입 등이 이루어지는 이런 총체적인 그런 부정선거가 2020년도 4월 15일 날 단행됐습니다. 유권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선거 총감독인 이근영과 양정철은 모든 선거 결과를 다 만들어두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방송했을 뿐입니다. 이런 짓들을 해서 당선된 가짜 투표지들이 1년 사이에 국회를 들어간 다음에 403건의 입법을 통과시키고 이 가운데 80% 이상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작품입니다. 이런 조작질을 하고도 천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조작질을 하고도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